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. 이제 내일 모레가 샤브옷인데 저 앞에 시온산 마가의다락방에서 임하셨던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. 또내 마음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.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. 지금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.
마음 안에 새롭게 돼야 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내려놓고 주님 다시금 하나님 거듭나길 원합니다.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. 죄로 물든 하나님 내 영혼 육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주님의 나에게 주신 그 새 호흡으로 하나님 이 시간 호흡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. 주 안에서 하나님 다시 거듭나길 원합니다.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. 기도합시다.
내 영혼이 하나님 갈급합니다. 내 심령이 주님 갈급합니다. 주님 내 영혼이 내 심령이 하나님 다당나 있습니다. 주님 이 빈자를 채워주십시오. 주님 내 빈 마음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.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나면 주님 사랑합니다. 주님 채워주십시오. 예수
고난이 와도 더운 사랑
우리에게 이곳에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. 주님 성령님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옵소서. 기조 준비해야지.
한 주간에 이 땅에 어제 엊그저께 저녁에 슬픈 일이 있었죠. 온 세상에 열망이 또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?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. 또 6월 11일이면은 또 한국에서는 퀴어 문화 축제가 또 있는다고 하죠. 이 지난주에는 또 테라비브에서 동성애 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? 또 그제는 또 총격 테러로 4명이 죽고 온 세상에 흑암에 가득할지라도 그냥 그 가운데 주님의 빛 되실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. 예,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새 생명 허락
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. 지금부터 기도합시다. 주님.